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서울 강진구에서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국회의원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4.15 총선의 전형적인 특징인 사전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그런 인물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기이주의적인 행동으로 고민정 씨는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아주 큼직한 감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민정은 가짜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조작질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과 오시훈이 붙었던 서울 강진구에서는 총 7개 동에 49개 투표구 가운데서 사전투표에서 오시훈은 모두 고민정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49대 0으로 오세훈 씨가 모든 작은 그런 투표에서 다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고 조작 위에는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은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오세훈의 득표율을 100%로 가정할 때 당일 투표에서는 고민정이 84.7%로 아주 미달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는 오세훈이 100이라면 141을, 그리고 관외는 더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154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의 교차투표, 전혀 다른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례적일 뿐만 아니고 조작 외에는 달리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헛소리를 할 때마다 또 헛소리구나,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어제도 눈여겨볼 만한 또 헛소리를 해서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1979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43살이고 만으로는 42살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니까 살림도 살아보고 또 돈도 귀한 것도 알 텐데 번번이 나이든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왜더 많이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기 일쑤입니다. 철이 들지 않아도 너무 안 들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가진 그런 경제부총리와 고민정 의원 사이의 설전은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깝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겪을 고생길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6일 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960년생인 62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1979년생인 올해 43세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가짜 국회의원 사이에 오간 그런 설전입니다. 고민정 가짜 국회의원 주장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 대비 재정 지원 규모 자료와 지난해와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세수 동향 등의 자료라는 그 근거를 갖고 고민정 가짜 국회의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정작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지원을 했나 반성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쓸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자 1960년생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고민정 의원님은 곳간이 쌓여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곳간이 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가짜 국회의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텅텅 비었느냐고요? 이렇게 묻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자 또 고민정 가짜 국회의원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합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 나라마다 여건과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고민정 의원은 경제 지원만 평가했는데 우리나라의 재정과 금융지원을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도 국내 총생산인 GDP 가운데 13%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과 나이가 든 경제부총리의 설전을 보면서 사실 저는 입이 딱 부러집니다. 개인마다 형편이 다르고 나라마다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상을 잘 만나서 물려받은 것을 갖고 사는 나라가 있고 매일매일 발이 그냥 이 불이 날 정도 부지런히 벌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나라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열심히 선대가 노력해서 겨우 밥수를 떨고 살 만큼 됐고 부채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경제라는 것이
외발 자전거와 같아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가지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유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이나 매 분기가 되면 항상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냐 없느냐, 수출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 항상 따지지 않습니까? 수출과 수입 사이 균형이 얼마나 맞춰졌느냐, 이걸 늘 따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그냥 외발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팔자가 나라가 아닌데도 그런 팔자의 나라라고 믿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가짜 의원은 옛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지원 규모 자료를 통해서 2020년 기준 미국은 25.4%, 영국은 16.2%, 일본은 15.8%, 대한민국은 13%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더 안 쓰냐 이야기죠. 고민정 가짜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사이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은 참 보면서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6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는 나름대로 지원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곳간에 돌을 쌓아두고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합니다. 참 저 같으면 때려치우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저하고 동년배인데 무던히 참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네요. 건국 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이란 나라가 쌓아놓은 누적 정부 총부채는 아주 좁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만 하면은 약 600조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국가부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00조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후에 누적 부채 1000조 가운데 40%가 문재인 정권이 증당하는 5년 동안 쌓인 부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건국 70년을 넘은 시점에서 빚을 단임제 5년짜리 정부가 40%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파탄 상태로 밀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단순 계산하면 5년 동안 나라 빚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적자 규모를 메우는데 순수하게 세금이 투입된 것이 7조 원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적자로 이루어지는 충당부채까지 계산하면 넓은 의미에서 국가부채는 이미 2000조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만 1년 사이에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241조 6천억, 연평균 13.9%가 늘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2%가 채 안 되는 나라에서 빚이 14%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충당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넓은 의미의 한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올해 1985조, 2000조 가깝으면 3000조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연금부채는 총부채의 50%를 넘어서 52.6%가 달합니다. 1044조가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공무원연금과 그 다음에 이런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도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과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재정위기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포퓰리즘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소위 빚을 지는 것, 부채를 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가혹한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앞으로 지불하게 되어야 될 그야말로 참담한 비용 증구수를 생각하면 딱하기까지 합니다. 다음에도 또 포퓰리스트가 당선되고 그건 또 다른 재앙으로 연결되겠죠.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렇게 공짜 분위기를 억제할 수 있겠는가? 꼭 피눈물을 흘린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를 그냥 맛을 보고 났어야 배워야 되는 건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뭐 가짜들이 뭘 알겠습니까? 가짜들이 뭘 알겠습니까? 후손들의 곡소리가 원성이 안 들립니까? 후손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의사결정을 내린 당대 사람들이 곡소리 아마 재정위기를 경험할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